권준경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복상에서 담배를 피다가 아빠한테 딱 걸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아버지는 의외로 때리지 않으셨어요. 시비를 거셨어요. 교회 다닌단 놈이 담배 피냐? 죄송합니다. 너 같은 놈들이 교회 욕먹이는 거야. 이 자식아. 다신 담배 안 필게요. 앞으로는 절 다녀라. 이 자식아. 절 다녀 이 자식아. 그렇습니다. 극단적이신 아버지네요. 아버지께서는 불교 신자셨는데 이 기회에 저를 개종하려고 아버지는 절을 다니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시 전 짝사랑하는 여자애를 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애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절 다니시면서 잘못한 일 많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샤시가 어? 부처님 믿으면서 매일 고기 드시잖아요. 대들었다. 이건 대든 거야. 야, 내가 스님이야, 야시야? 어, 내가 스님이냐고? 그럼 제가 목사님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유, 이거 씨. 난 너의 신분으로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야? 절 다녀, 이 자식아. 아버지도 가정이 있으면서 가끔 외박하시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흥분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자식아! 어른이 얘기하는데 계속 말 듣고 하네, 이 자식. 버르장 버림 자식. 그런 행동 누구한테 배웠어, 임마? 어? 어? 니네 애비애비가 그렇게 하시니? 이 자식아! 절 다녀, 임마! 본인이 아버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이 기분 나빴던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기회를 주겠다며 담배 끊으라고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경하며 살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란 제목으로 커피 전문점에서 여친을 기다리는데 옆자리 커플이 크게 다투더군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남자놈이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요. 바람피다 걸린 것 같은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헤어져 준다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면 짜증나게. 못생긴 남잔가요?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어? 야 솔직히 너 남자 한 번도 못 만나봤다며 내 덕에 남자랑 사귀어봤으니까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냐? 뭐? 너 원래 이런 놈이었니? 원래 그런 놈이었어. 왜? 그러니까 그냥 나 좀 놔줘라. 어? 분이 안 풀려서 그래. 그럼 한 대 때리고 나 좀 그냥 놔줘라. 어? 좀. 자, 한 대 때려 때려. 한 대 때려. 뻑! 그놈이 깐죽대며 여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미는데 와 진짜 그 면상을 좁혀버리고 싶더군요. 여자는 부들부들 떨며 이를 악물고만 했어요. 그래 헤어져 줄게. 헤어져 줄 테니까 내가 빌려준 30만 원 갚아. 와 너 진짜 초하다. 네가 그 돈 안 갚아도 된다면서. 너 정말 그러고 싶냐 진짜? 아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네가 그런 놈인지 몰랐고 빨리 30만 원 내놔. 웃기지 마.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됐으니까 그냥 한 대 때리고 끝내. 자 한 대 때려. 야 한 대 때려. 진짜 와 이런 쓰렉. 와 진짜. 그런데 그때 아무 말 없이 부들부들 떨고 있던 여자가 뜬금없이 옆자리에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기요. 예? 제 대신 이 자식 한 대만 좀 때려주세요. 어, 야 뭐냐 너.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너. 한 대 때리고 끝내라며. 한 대 때리고 끝내줄 테니까 닥치고 있어. 여자가 빽소리 치자 남자가 움찔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아주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죠.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대신 때려드리죠. 네네 알겠어요. 홈쇼핑 같아. 아 예. 그런데 각도를 계산하고 풀스윙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때 제 어깨를 누군가가 턱 잡더니 학생 그거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학생 그거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그거? 돌아보니 웬 덩치 큰 형님이셨어요.
옆에서 그 커플의 스토리를 들은 사람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저는 형님의 근육을 보고 아주 흔쾌히 양보했습니다. 야야야 너 그런 게 어딨어? 야 수정이 네가 그냥 때려야지. 너 아니면 안 맞을 거야. 야이야 이 게시판에 글 올릴 자식아. 입 닫아 이 자식아 딱대 이 자식아. 형님의 포스에 그놈은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손으로 우두둑 소리를 내며 치려는데 그때 옆에서 또 웬 아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 3층에 복싱장이 다니는데요. 전국체전에서 도대표한 오빠가 있거든요. 지금 가서 데려오면 안 될까요? 오 그래요? 아 일단 데려와 아가씨.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시끄러워 이 새끼야. 알고 보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다 분노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놈을 응징하고 싶어 했어요. 아가씨는 진짜로 전국체전 복싱 도대표 오빠를 데려왔고 형님은 누가 때릴까 의논하고 그놈은 멘붕으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놈이 그 여자분께 싹싹 빌며 30만원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시키고 형님께 뒤통수 한 대만 맞고 끝났어요. 아 그씨 그 복싱 청년한테 제대로 한번 맞았어야 되는데. 계좌이체 끝나 계좌이체. 저희 회사 김군이 여친과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회식으로 새벽까지 달린 김군은 완전 멍청이 상태였어요. 뭐요? 멍청이 상태. 뒤에 쏙 들어온다. 멍청이 상태 완전 재밌다. 멍청이 상태.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멍청이 상태. 꾸역꾸역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탁 위에 숙취해소약 모닝캠 뭐 그게 있더래요. 김군은 잘 됐다 생각하고 모닝캠 뭐 그거를 어제 타고 약속 장소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김군이 숙취해소약인 약을 먹었던 모닝 확 깨요. 모닝 깨요. 숙변 제거였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숙변 제거. 이런 일들이 왜 여기만 일어나냐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숙변 제거 제 모닝 거는 한번 먹으면 하루 종일 화장실 살아야 되는 그런 약입니다. 출발한 지 30분 만에 김군의 장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날뛰기. 정신은 멍청이고 장만 날뛰어 장만.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한번 약속 장소 도착해서 한번 여친과 만나 밥집에서 또 한번 커피집에서 한번 김군은 탈색대에 갔고 탈색대. 표현이 좋다 이 사람. 이런 표현력이 대단한 분인데요. 시인인데. 그런 김군을 보고 여친은 걱정했습니다. 오빠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하지만 이제 100일 된 여자친구 앞에서 김군은 더러운 놈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늘 날씨가 좀 덥네. 아, 나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오케이. 아 덥다.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참 많이도 비었건만. 많이 비었건만. 모닝콩 약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김군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둘은 100일날 오리비를 타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타지 말았어야지. 아이 타지 말았어야지. 더군다나 발을 얼마나 굴러. 아니 오리배가 밑에가 뚫려 있나? 그건 아니지. 안 뚫렸지. 옆이 뚫렸지. 옆이 뚫렸지. 오리배 위에서 어떡하지? 쏴야지. 여친은 시원하고 재밌다며 신나했지만 아 어떡해. 김군의 얼굴은 썩어갔어요. 탈색이 심이 됐겠군요. 김군의 장은 페달을 밟을수록 그럼 점점 과열됐고 여자친구 결국 뭐 하라 그러지 좀. 참지 못한 김군은 소리쳤습니다. 같이 해야 돼. 어떻게 뭐라고. 오빠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까? 어? 뭘? 오빠는 널 위해서라면 이 오리배를 뒤에서 밀어줄 수 있어. 오빠가 밀어볼까? 그래 오빠가 밀어줄게. 아, 아니야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그렇지 않아도 오빠 마음 다 알아. 아니야 오빠는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말하며 김군은 그대로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어. 오빠 사랑해 선이야. 정말 사랑해! 그 방법밖에 없어. 김군은 외치며 오리배 뒤로 돌아가서 오리배를 밀었어요. 그리고 예상하신 대로 강물 속에서 바지를 내리고 목적 한 발을 이뤘습니다. 야, 방생 방생. 오빠 알았으니까 빨리 올라 오빠. 아니야 아니야 오빠는 더 사랑해야 돼. 아직 널 더 사랑해야 돼. 오빠 지금 더 사랑해. 아직 널 덜 사랑했어. 사랑해. 오빠 지금 너무 사랑해. 소녀 사랑해. 몹시 사랑해야 돼. 아 오빠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은 거야. 몹시 사랑해야 돼. 앞으로도 더 한참 이러면 많이. 먹질 말았어야지. 그렇게 김근은 뒤끝 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오리배 옆으로 다른 오리배 한 척이 지나갔습니다. 아 어떡해.
그리고 그 오리배를 타고 있던 아가씨가 여친을 향해 다급히소로 칩니다. 아저씨가 아가씨 그 남자친구한테 너 많은 거 아니야? 왜 뭔데 왜 뭔데 왜 왜요? 아가씨 남자친구 지금 피똥싸 저러 피똥싸 지금 저러다 아가씨 남자친구 죽어 아 열렬히 사랑하네 죽어 김구는 지금 솔로입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 몇 명과 양로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준비해간 음식도 나눠드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연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학생들 그냥 착하구만 장하네 장해 그냥 아이고 착하구만 이러면서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희는 칭찬의 탄력을 받아 즉석에서 장기자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노래를 한 곡 하기로 했어요. 노래는 당시 유행하던 G.O.D의 어머님께 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어머님에 대한 아련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노래를 시작했죠. 열심히 랩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어르신들을 박수를 치며 아이고 좋네 아이고 이쁘다 이뻐 잘하네 호응을 해주셨어요. 저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더 열심히 진짜 가수처럼 춤도 추면서 랩을 했죠.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거 먹자고 대들었었어. 이때 제가 긴장을 해서 갑자기 2절 가수로 넘어갔었어요. 참을 수 없어서 날아간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부모님 또다시 병원에 갑자기 병원에 가셨어요. 부모님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끝을 내려야 할 것 같아서 대충 가사를 지어서 불렀어요. 실려오셨어 아니 또 실려가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부모님이 자식한테 비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께서 저런 썩을 놈이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런 쳐죽일 놈 나쁜 놈이구만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노래를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제 친구들이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후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어떻게든 정리해보려는 친구들의 노력이었죠. 그러자 갑자기 뒷줄에 앉아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셔서 아니 회개했으니 됐구먼 그리요 후회하고 죄를 뉘우치면 된 거예요.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려 눈물까지 흘렸구만 눈물도 흘리고 그려 괜찮아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페루나에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 어르신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어느 수타 달인의 최후라는 제목 조차가 그죠? 수타 달인의 최후. 120% 실화랍니다. 그럼 20%가 자기가 맞췄다니 20%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요, 그죠? 고등학교 친구 황군의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취를 하던 황군이 자주 가던 집 앞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타면 전문 중국집이었는데 20년 이상 수타면만 고집해오신 사장님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죠. 그에 비해 손님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고채우가 오겠네요. 네. 고채우가 와요. 채우가 금방 옵니다. 아, 문을 열자마자 네. 아, 20년 이상 수타면을 고집했대요. 근데 늘 손님은 없었어요. 20년을 버텨온 건데 이분 달인이에요. 달인이에요. 진짜. 테이블 하나인 거 아니야? 늘 가게가 텅텅 비었죠. 일주일에 4번 이상 그 짜장면을 먹으며 수타면발에 매료된 황군은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이 대박을 쳤으면 하는 생각에 어느 날 과 후배 동기 어중이 떠중이를 모아 총 40명을 이끌고 중국집을 방문했습니다. 와, 사장님 4분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윽고 홀에 가득 메운 40명이 폭풍 같은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소매를 바짝 걷어 올리신 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아 탁! 빵탁탁탁탁! 빵탁탁탁탁! 빵탁탁탁! 빵탁탁탁!
경쾌한 소리에 이어 짜장면과 짬뽕, 우동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맛을 본 후배들은 면발짱이다, 맛있다. 오빠 짱해요. 어머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인데. 쫄깃쫄깃해.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외쳤어요. 황군은 단골집 사장님께 도움을 드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음식이 나올수록 면발이 조금씩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하루에 15그릇 이상 면발을 뽑아본 적이 없는 사장님은 15그릇 이상 곧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경쾌한 탕탕소 타닥탁탁 소리가 탕탕 탕탕탕 우땅 우땅 땅땅땅 옆집에서 시켜야지 우땅땅 급기야 사모님이 사장님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땀을 닦기 시작했고 힘내요. 음식을 만드셨지만 면발은 점점 두꺼워지고 거의 마지막 짜장면의 면발은 옛날 밀가루 떡볶이 두께가 돼서 나왔어요. 후배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황군은 사장님 네 분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팔에 경련이 일어나 의자에 앉아 쉬고 계셨고 사모님께서 있는 입과 수차를 치고 계셨어요. 그 다음날 중국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다음과 같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쉽니다. 그 뒤 한 달 동안 황군은 수타 짜장면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형의 친구의 형 이야기입니다. 먼 사람이네요. 정말 먼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이거는 있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형의 친구의 형이니까요.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사람 친구의 형.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 형은 돈과 영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호주로 떠났어요. 돈과 영어. 하지만 호주에서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영어는 영어대로 늘지 않았고 비싼 물가 때문에 항상 생활고에 쪼들려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돈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떨어져 형이 거지가 됐습니다. 형은 통장에 돈이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품고 ATM 기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잔고가 빵원 축하드립니다. 써 있어요 여기 축하드립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낙심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본 순간 맙소사 정말 무섭게 생긴 외국인 세 명이 권총을 들이밀며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Hey man, what's up, man?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이럴 수가. 공포감에 빠진 형은 어떻게든 살아야 됐기에 외국인들 앞에 직접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잔액이 0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No money. No money. No money.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이 한 명이 시익었더니 Yeah. We are friend. Yeah. We are friend. 아, 거지 애들인가 보다. Yeah. you friend, okay? No money, no money. Friend. We are the world, okay? Yeah, come on. Welcome to God's world. Come on. 그 형을 따뜻하게 안아줬고 힘내라는 말과 함께 떠났습니다. 참, 권총은 라이터였다고 합니다. 라이터를 들고 Give me the money, oh friend. 서영인 씨입니다. 저희 동네 으슥한 곳에 주차장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담배 피는 고딩들의 은신처 같은 곳이에요. 단 1분의 틈도 없이 흡연자들과 흡연 대기자들로 득실거리죠. 어느 날 그 건물 관리를 하시는 할아버지께서 주차장에 버려진 수많은 담배꽁초를 치우며 내가!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오늘 아주 그냥 한 놈만 걸려봐 아주 아시겠다 아주 내가. 어? 한 놈만 걸려 아주. 거기 아주 아시겠다 아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죠. 역시나 대여섯 명의 고딩들이 침을 찍찍 날려가며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하신 할아버지는 고딩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엄마! 여러분들! 이마에 필요한 만한 것들이 말이야. 이거 어디서 담배질 말이야. 담배질 마! 아니 학생이란 놈들이 하나를 공부를 하라고! 그러자 그 중에 짱으로 보이는 한 놈이 잽싸게 말대답을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는데요? 뭐! 하다 왔어? 야 인마 그럼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얼른 집이나 갈 것이지 집에 갔다 온 건데요? 뭐? 집에 갔다 왔어? 야 인마 집에 갔으면 집에 가서 공부를 할 것이지 공부하러 학원 가는 길인데요? 뭐?
그럼 이게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이놈 자식이 꼬박꼬박 말 때려 임마. 부모님한테 이러냐? 어? 부모님한테도 꼬박꼬박 대답 안 하면 혼나는데요? 뭐? 뭐? 어, 그래. 꼬박꼬박 하라고 혼나? 어, 이거 내가 오늘 먹히질 않네. 뭐 이런 놈이 났어? 그럼 니놈 담배 피는 거 니네 부모님도 아냐? 2년 전부터 아니 2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요. 뭐? 뭐? 어? 알고 있어? 엄마? 알고 계시구나. 야, 여러분. 아, 나 빵 터졌네. 나. 아유. 야, 엄마. 그러면 부모님은 니들 가르치려고 고생고생하면서 학원까지 보내는데 어? 제가 알바에서 학원 다니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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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알바에서 하고 다니고 할아버지 그냥 가시지 그만 집에 가시지 왜 뭐 어우 이거 어떻게 나 야 죽일놈아 너는 할아버지도 없냐 이놈아 돌아가셨네요 뭐 돌아가셨어 뭐 어 뭐 어 에라이 나쁜 놈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우리 반에 몇 명 더 있는데요 뭐 아, 난 오랜만에 아 눈물 난다 오랜만에 아 뭐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 아 그 뒤로도 할아버지와 고딩의 수많은 질문과 대답은 계속됐지만 할아버지를 계속 뭐 할아버지 뭐 뭐만 하다 가셨습니다. 진정은 더 콰이엇의 뭐. 아 박혜진 씨, 제가 다니는 비즈공예 선생님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에는 2학년이고 하나에는 5학년이라 덩치 차이가 좀 나서 큰 아이가 골탕을 먹이면 작은 아이는 항상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작은 아이가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형이 신용카드였어 신용카드 그래서 선생님께서 신용카드가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신용카드 결제할 때 카드 결제기 기기 사이에 카드를 끼고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그르듯이 상대편의 엉덩이 사이에 손날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는 거라고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 똥꼬 이렇게 칵 아이들끼리 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해서 아픈데 그러겠네요 야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결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결제가 안 되는군요 어,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럼 형아를 잡아줄 테니까 너도 신용카드 하면 되지 하시고는 큰아이를 잡아다 줬더니 이 작은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형아 난 신용카드 안 할 거야 난 은행카드 할 거야 그 말을 하자마자 큰아이는 안 돼 은행카드는 안 돼 하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뭐야, 그래서 뭐야? 은행카드는 뭔데 그러지 하고 있는데 작은아이가 은행키 아니 CD기에 카드를 집어넣잖아요 아, 손을 펴서 엉덩이 사이에 푹 집어넣다가 빼뜨립니다. 아, 현금 카드는 그죠. 은행 카드는 네. 은행 카드는 카드를 먹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뱉어낼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맞춰야 뱉어내니까. 아, 그렇죠. 그 아이의 고통이 끝날 때쯤 빼내는 거죠. 오, 네. 잔인하네요. 요즘 애들 너무 웃기지 네. 않나요? 했네요. 아, 은행 카드. 잔액이 야, 얼마나 남았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네네. 아이들은 뭐 건강하니까요. 저희 식구는 다섯 명. 그런데 방귀 끼는 유형이 두 파로 나뉩니다. 막가파와 소심파. 막가파는 저 아빠 남동생. 정말 아무데서나 방귀를 막 끼죠. 밥을 먹고 있어도 뿡. TV를 보고 있어도 뿡. 거기에 최고 막가파의 권위자는 아빠입니다. 그냥 길을 가면서도 그냥 뿡뿡 그냥 미용실에서도 그냥 뿡뿡 엘리베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뿡빵뿡 맡기시죠. 그에 반해 소심파는 엄마와 여동생이죠. 방귀는 절대 혼자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끼고 외출에서는 얼굴이 누래질 때까지 무조건 참고 집에 와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낍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엄마가 방귀 끼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엄마의 방귀 소리를 처음 듣게 돼서 신기해서
글을 남겨요. 엄마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에 목사님, 전도사님, 구역장님 그리고 권사님 두 분과 저,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찬송아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악가처럼 아주 성량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크셔서 마이크가 없어도 찬양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시죠.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자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아. 되게 비슷하다. 오, 되게 비슷하다. 모르는 노래예요? 예, 몰라요. 모르는데? 예, 모르는데? 어떻게 비슷하겠지? 찬송가가 다 너는 조금 비슷하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셔서 나머지 분들은 작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목이 아프셨는지 찬양을 갑자기 멈춘 사이 갑자기 그 멈춘 그 사이에 갑자기 빡!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쳐다봤는데 엄마 귀가 빨개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 설마 엄마겠어? 생각했고 다시 목사님은 열심히 찬양을 하셨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다 다시 목사님이 목이 아프셨는지 갑자기 찬양을 멈추고 물컵을 딱 드시는 찰나에 빡빡!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아 이건 엄마구나 했는데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웃기 시작한가 동시에 목사님은 물을 막 앞으로 뿜으시고 엄마랑 권사님들도 다들 거리시는데 나이가 드셔서 관략근 조절이 안 되시는지 웃으시면서 계속 빡빡빡 방귀가 삐져나오고 예배 중이었기에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거리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 목사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여기저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서로 흑흑대면서 웃느라 제대로 외우질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주기도문을 웃음바다로 마치고 정말 대박은 엄마의 마지막 대표기도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방귀를 참지 못해서 성스러운 예배를 망쳤습니다. 마귀들과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와. 결국 저는 태어나서 처음 엄마 방귀 끼는 모습을 보고 회개 기도하시는 모습까지 봤네요. 우리 엄마 에 너무 귀여우시죠?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씨의 사연입니다. 어젯밤에 처남댁 부부와 심야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간단히 맥주를 한잔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처남댁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나게 웃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작업복 차림으로 119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응급으로 감은 붕대를 푸니 팔이 두 군데나 부러져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2시간쯤 되는 수술. 의사선생님은 환자분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은 2시간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손목부가 잘게 부러져 핀을 3-4개 꽂아야 고정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기계나 망치 소리가 날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혹시라도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과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 걱정 말고 편하게 하세요. 자, 어깨에 마취 주사를 넣을 겁니다. 꼬집어서 볼 테니까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안 아픕니다. 이제 째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환자분 드릴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시고 몸을 일으키지 마세요. 이거 가땡땡 사에 나온 드릴이네요. 요즘 비사에도 이 드릴이 나온다던데.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금방 마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는 손목을 관통하나 보네요. 두 개는 잠깐 나더니 마지막 건 오래 나는 거 보니까 하나는 손목을 관통했군요. 예, 그래도 신경을 건들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피는 스트링이겠네요. 병원이니까 304호나 316호겠네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중에 대답해주기 귀찮으신 듯 그건 안 나오네요. 집중이 되니까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몇 분이 지났을까 참다가 다시 입을 연 환자. 그래도 망치는 국산이죠. 웃음을 참고 있던 수술실 안에 순간 빵 터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졌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전신 마취로 해라.
저희 지금은 웨딩 도우미 결혼식 진행하면서 신랑 신부 옆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결혼식을 잘 마치도록 드레스도 예쁘게 펴주고 신랑 신부님이 최고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하죠. 일명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직업입니다. 여자분이시네. 10년 정도 한 베테랑이지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커플이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식이 있던 날 저는 하던 대로 열심히 신부님의 드레스 피팅을 하였고 신랑님 턱시도를 준비하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지요. 5분 뒤 룸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신랑 신부님은 굳은 표정으로 화를 삭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눈치 빠른 저는 무슨 일 때문인지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저기요, 미안해. 분위기는 너무 심각해 쉽사리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신랑도 환복을 하고 차에 타서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자 신랑이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미쳤구나. 결혼식 날 드레스 입는 신부가 그것도 탑드레스를 골라놓고 어떻게 곁털을 안 밀고 올 수가 있어. 친구들 앞에서 작정하고 날 망신줘 그러는 거야? 탑드레스라. 북실북실. 진짜 실실. 자기야. 좀 너무했다. 자기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망신을 주다니. 내가 너무 바빠. 그 막상 입으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 미친. 이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저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부님,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헉. 이것은 감춰지지 않을 정도의 순 많은 곱슬머리 앞머리였습니다. 곱슬머리 앞머리. 곱슬머리 앞머리 정도. 왜 이렇게? 복실복실이구나 진짜로. 파슬리처럼. 예. 매생이 매생이. 예. 매생. 예. 팔을 내려도 앞머리가 수북하게 삐져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이모님, 혹시 면도기 있나요? 제가 면도기를 가지고 다니는 없는지라. 신랑님. 그 베일이 있으니 제가 목숨 걸고 팔뚝을 가릴게요. 신랑의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예식장 800m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우리 결혼식 때려치자. 뭐야? 뭐 중요하다고? 더 화를 냈어요. 신부 눈에는 눈물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결혼식을 마치기 위해 신랑님을 달랬습니다. 신랑님 걱정 마세요. 흰 드레스에 앞머리가 좀 삐져나오지만 팔뚝만 잘 붙이고 면사포 이 베일로 잘 가리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신부님 겨드랑이만 보겠습니까? 저만 믿으세요. 제가 완벽하게 막아볼게요. 그러자 신랑이 포기한 눈빛으로 부케! 야 부케 던질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순간 5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나지막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님 면도기 사옥에 편의점 앞에 좀 세워주세요. 부케는 생각도 못했나봐요 이분들. 저는 편의점에서 면도기를 사고 식장에 도착해 신부 대기실에서 문을 잠그고 유난히 순 많은 검은 앞머리를 열심히 밀었고 순백의 드레스에 떨어진 반곱슬 앞머리들을 줍느라 집중을 했더니 멀미 증상까지 느끼며 결혼식 10분 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다행히 결혼식을 잘 마치고 난 후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이모님 덕분에 무사히 결혼했어요. 감사해요. 신랑은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신부는 그렇게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보면 친정 엄마를 붙잡고 오는 신부처럼 말이죠. 그 후로는 저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신부 드레스를 입히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행복한 결혼식인데 우리 만세 한번 해봐요. 이강희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금강휴게소에서 겪은 일입니다. 명절 귀경길 꽉 막힌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개미집만큼 복잡합니다. 남자 화장실은 꼬마부터 할아버지까지 벽에 일렬 횡대로 주르르 서서 소변을 보는 진풍경이 펼쳐지죠. 한참을 줄 서서 겨우 제 차례가 되었고 게임처럼 파리 잡기에 설계된 소변기들 볼일을 보는데 얼굴만 봐도 딱 성질이 엄청 나쁠 것 같은 아저씨가 등장하더니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셔서 한쪽 팔로 저를 미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지금 싸고 있잖아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험상궂은 표정으로
야, 같이 싸자. 나 터지겠어 지금. 살짝 비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싶어가지고 뭘 같이 싸요? 소변기가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소변기 같이 짜증을 냈죠. 그랬더니 양쪽 집게손가락을 교차시키면서 서로 비스듬히 서서 이렇게 X자로 싸면 되잖아. 안 겹치게. 어때요? 매너는 없지만 몹시 과학적인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남자끼리 소변기 하나에 볼일을 본다는 건 몹시도 예민하고 불쾌한 일이었기에 저는 싸면서도 신중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쌌나 보네. 뚫어져라 맨 눈으로 예의주시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야 고개 들어 임마. 부끄럽잖아. 아 매너가 없네 얘가. 아, 이렇게, 이렇게. 매너가 없어.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자 아저씨는 다시 한번 괄괄한 목소리로 야 비켜. 파리는 내가 맞출 거야. 이러며 적발하장으로 굴러온 돌 주제에 저를 협박했어요. 그 와중에 옆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두 사람을 엄청 신기하게 쳐다보며 쳐다보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저씨는 호탕하게 어 웰컴 투 코리아 땡큐 땡큐 환영 인사까지 건네줬어요. 외국인도 완전 빵 터지시더라고요. 아저씨 앞으로는 꼭 1인 1소변기 이용하시고요. 제발 외국인한테 친절하지 말고 내국인한테도 좀 친절하세요. 얼마 전에 소변을 보는데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나오더니 아랫배와 옆구리 쪽 통증이 심하게 왔어. 배꼽을 중심으로 아래쪽이 너무 아프더라고. 인터넷 검색해봐 저의 증상은 요로결석인 것 같았죠. 아니 여자가 요로결석이라니. 여자도 걸릴 수 있죠. 저는 여자도 요로결석이 걸린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 처음 알았으면 당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병원을 가려는데 산부인과를 가야 할지 비뇨기과를 가야 할지. 저한테 왜 이런 사연 뭡니까 오늘. 정형외과를 가야 할지 산부인과를 가야 할지. 아, 고민 생겼어요. 고민하다가 저는 그래도 요로결석이라는 어감이 비뇨기과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비뇨기과를 찾아갔죠. 여자 혼자서 비뇨기과에 간다는 게 뭐 약간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접수처에 가니 어떻게 왔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요로결석 때문에 왔어요. 네? 요로결석 때문에 왔다고요. 네? 아, 저 잘 안 들리니까 조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더 가까이 가서 낮고 조용하게 말했죠. 제가 요로결석인 것 같아요. 네? 요도염이요? 아유 아니요. 요로결석. 요로결석 같다고요. 진짜. 등 뒤에서는 웅성거림이 느껴졌고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죠. 제 얼굴은 아주 새빨개졌고 뒤에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칠까 봐 앞자리에 앉아서 앞만 보고 있었어요. 얼마 후 제 이름이 호명되고 저는 의사선생님과 만났죠. 진찰 결과 설마 했지만 저는 진짜 요로결석이었어요. 의사선생님은 더 아프기 전에 빨리 시술을 해야 한다고 바로 예약을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다는 말에 너무 무서웠어요. 진료가 끝나고 간호사분께 예약일을 잡았습니다. 비용도 꽤 나가더라고요. 만만치 않았어요. 간호사분께 시술에 대해 실비 적용 여부를 물어보니까 그건 보험사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찬순님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 주소가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십니까? 아, 네, 104동 202호요. 네,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요로결석이어서 시술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보험이 적용이 되나 해서요. 네, 고객님. 자,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요로결석인데 보험 적용이 되냐고요? 보험사 직원분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전 조금 짜증도 나고 슬슬 화도 나서 수화기도 대고 입을 대고 크게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요로결석! 요로결석이라고요? 계속 요로결석, 요로결석 그랬는데 왜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로결석 시술 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냐고요? 사람들은 순간 다들 저를 주목하며 조용해졌고 몇 초간의 정적 그 보험사 직원은 웃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여기는 땡땡 자동차 보험 긴급 출동 서비스입니다. 아, 무리하신 요로결석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수화기에 대고 크게 말하다가 입으로 스피커폰을 실수로 켜서 보험사 직원분의 멘트는 병원 전체에 퍼져버렸던 거죠. 아이구야.
남친이 결혼을 앞두고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부모님과 외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데 남친은 그날 모두에게 합격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술 좋아하시는 아빠 장단 맞춰 드리느라 남친도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결국 집도 멀고 술도 취해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너무 보수적인 아빠는 절대 내 딸 방에서는 자면 안 되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아이 뭐 어때요? 결혼할 긴데 같이 자면 어때요? 아, 안 돼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아이 그럼 자네는 내 딸한테 왜 그랬는가? 공장에 취직한다던 내 딸이 배가 불러서 왔더만.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빠는 무척이나 당황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찌 된겨? 손도 안 댔는데 임신이 된겨? 내 딸이 무슨 성모 말이야요? 와! 한선희 씨.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노래를 잘 부르시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래를 잘 개사해서 부르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저씨의 애창곡은 호랑나비였는데 항상 호랑나비를 부를 때마다 개사해서 불렀어요.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장독대에 앉았는데 지독한 장냄새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네. 아저씨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서 배가 아팠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런데 최근에 그때 그 동네에 있는 저희 큰 집에서 제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그 동네에 갔다가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난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제사 다음 날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오셨어요. 세월이 흘러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다 되셨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근데 아저씨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류장 벤치에 저 말고도 갓난아기를 안고 계신 아주머니가 앉아계셨는데 그 아주머니 옆에 아저씨가 앉으셨어요.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가 귀여웠나 봐요. 아기에게 말을 거셨어요. 아이고 이거 야 아저씨고 똘망똘망하냐 이쁘게 생겼나?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응?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애를 울리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뭐 이런 거 하고 또 뭐라 그러시는 거 아주 뭐야 이쁘다 그랬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뚝 아이고 알았어요 뚝 뚝해 가가 뚝 할아버지가 노래 불러줄까? 갑자기 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면서 자랄 아기한테 무슨 가사를 읊으실지 아저씨 노래는 시작됐고 아저씨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선곤 역시 호랑나비였어요.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아싸 갓난애기 아버지 엄마가 엄마한테 안겼는데 도대체 한 번도 웃지를 않는구만 갓난애기야 웃어봐 쩌쩌쩌 갓난애기야 웃어봐 쩌쩌. 저는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어요.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울었고 아기 엄마는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참으며 막 도착한 버스를 아기와 함께 탑승했고 아저씨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갔어요. 어이 계산 능력이 있네 아저씨가. 얼마 전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됐어요. 말 주변도 없고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더 자신이 없는데 중학교 절친이 부탁하는 거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서 사회 멘트가 적힌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뒤쪽에서 읽어내려가며 연습을 했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대본을 읽으며 연습했어요. 결혼식을 시작하게 됐고 조명이 제 앞으로 켜지자 제 심장은 완전 팔딱팔딱 움직였습니다. 떨리지 처음 보면. 이거 어렵죠. 이게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저도 사회 딱 한 번 봤거든요 지금까지. 아 진짜?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고 앞이 안 보였어요. 결혼식 관계자는 사회자님 이제 진행하세요. 저는 네. 전 굳어서 대본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떨리는 나머지 안내 멘트에 써있는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다 읽는 거였어요. 잠시 후 홍길동 군과 심청희 양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신랑 신부 이름은 실명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대본에 써있는 거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하객들은 웅성거렸지만 전 대본 읽기에만 충실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확인. 양가 부모님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좀 기다린다. 가르친 부분까지 읽은 거였어요. 그러자 하객들은 매우 웅성거렸고. 뭐야? 뭐 주렁 읽어. 그때 예식 관계자가 저에게 오더니 가로쳐져 있는 부분들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큰 실수한 걸 알았고 대본에서 뺄 건 빼고 읽었습니다. 신랑 입장과 주례사님 소개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면서 제 대본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이구야. 그 다음 제가 해야 할 멘트가 신부 입장인데 대본이 없고 너무 떨려서 신부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뭐라고 하더라?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여자를 뭐라고 부르더라? 순간 머릿속에 많은 단어가 떠올랐어요. 와이프 입장? 뭐더라? 아닌데 사모님 입장? 아내 입장? 아 대체 뭐지? 마누라 입장? 마누라 입장. 제 머릿속이 깨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예식 관계자는 얼른 멘트 하세요 라고 재촉했고 전 단어는 생각이 안 났고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서 전 그냥 크게 외쳤어요. 섹시 입장! 결혼한 친구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지금 금방 글 올렸는데 자기는 원래 그 신랑 신부 뭐 행진 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 퇴장을 시켰대요. 신부 퇴장! 신부퇴장. 아, 신랑 신부퇴장. 레드카드를 썼네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예. 신랑 신부퇴장. 퇴장. 입장 퇴장이 맞는 거지 사실. 에러. 에러. 에러.